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실형 3년을 선고한다.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 파주시에 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2013년부터 2년간 22억 9천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반면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진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고발로 재개됐다. 검찰은 당사자들끼리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최 씨를 기소했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순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2년간 22억 9천여만 원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편취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선고량이 징역 3년인 것은 지난 공판 기일에 검찰의 공판이 3년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범죄를 바라보는 잣대는 자신들 마음대로 고무줄이다.